안녕하세요, 고향 시민 여러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께 우리 정의당의 고향시장 후보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박수택 후보는 우리 정의당의 히든카드입니다. 우리 정의당에서 특별히 에이스 중에 에이스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박수택 고향시장 후보는 경력 33년의 SBS 방송기자 출신입니다. 나이트라인 앵커로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분이죠. 편한 길만 가는 기자는 아니었습니다. 환경 전문 기자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문제를 파헤치다가 한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정의당과 저 심상정 가장 코드가 잘 맞는 후보입니다. 또 박수택 후보는 19년간 이 고향 시민이었습니다. 기자로 전국을 돌면서도 우리 고향 시민의 한 사람으로 빠짐없이 고향 시민을 함께해왔습니다. 아, 선거 때 나타나서 나 뭐 이 지역 사람이다 하는 그런 뻔한 후보였습니다. 이미 고향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실천해왔던 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 8년 이어서 민주당 8년, 우리 고향시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비전도 없이 벌려놓은 일만 많고 하나도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체된 고향시 16년, 이제는 고향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100만 도시에 걸맞는 비전과 실력을 갖춘 우리 정의당의 박수택 후보, 새로운 고향 정치 운동을 이끌 리더, 고향시민 여러분, 가장 소중한 내 한 표, 가장 귀하게 쏟으시기 바랍니다. 투자 승수가 가장 높은 정당, 정의당입니다. 우리 박수택 후보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